사수비에 골칫거리가 잡힌다고? 부베랑 클랜 지옥권 지옥 말살거 어퍼컷 호호 호호 카드 드는 게 진짜 대단한 한데 아카베코 아카베코 부메랑 클날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. 아니 이 정도면 주작 아님? 해시계다. 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뭐야? 놔두시면 취소되는데. 이게 서순이 되네.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. 정신 나갈 것 같아. 아 왜 멘탈 나가
현돌쇠. 혈안 도금이 무감각 전투체면 불타는 조약 불타는 조약 흘려보내기 타격 제거 기사회생 영수와 25장인데 힘들지 않을까? 근데 이게 없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? 진짜 드루 중요해졌다. 한번 말리면 바로 가겠는데. 뭐야, 왜 안 때려요? 가드 다 올렸더니 안 들이네. 쫄린다. 도갈. 아니 빨리 조금만 빨리 나오지 그랬니. 아카베코 연타 돌 으아 영채화가 떴어야 했는데 연막탄 아 제발 아 이거 반수론하고 다음 전투에 있는 귀족 그레블린만 잡으면 되죠. 유일하게 연막탄이 같이 있는 순간 어서세요. 연막탄의 단점은 무엇인가? 보상을 못 먹는다. 그렇다면 보상이 없는 전투라면 페널티가 없는 게 아닐까? 실바 미라솜 주판 심호흡 해시계 심호흡 100에 150 할까? 주판 심호흡
아, 이거 좀 위험한데. 피가 체력이 너무 없다. 자는 게 맞나? 근데 포션도 괜찮고 강화해도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뭐 강화할 것도 딱히 없다. 형성 빨리. 됐어. 아, 근데 저거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흘려보내기. 발이 없는 게 낫겠지? 발이 없는 게더잘 돌아가겠지? 아, 근데 발이 있으면 더 안정적이긴 할 건데. 근데 지금 불도 빨리 붙고. 아, 근데 영체화도 있는데 발이가 더 안정적이지 않나? 아, 근데 바리케이드가 쓸모 있는 전투가 별로 없을 텐데. 15 흘려보내기만 완성하면은 바로 돌아가니까 돌면 바리가 필요 없지. 아싸, 세 장이다. 다 꺼져. 아이, 미라손이 저거 고스트 낮춰줄지 안 낮춰줄지 어떻게. 쭉 태우고 흘내랑 15만 쓰면 돼. 이래서 바리케이드가 굳이 필요가. 어포 있는 게 훨씬 잘 돌아. 최대 체력. 아니, 핑핑이가 부족도 아니고.
많이 때리면 죽습니다. 루팡 하고 싶다. 아우, 딜카드 없을 뻔. 가끔씩 저렇게 태웠다가 카드 한 장도 안 남아서 망한. 난기. 뭐야, 내 코스 왜 다시 떨어져? 무장 해제도 필요 없지. 빨리 어둠의 포옹 강화해야 된다. 비행기 이도류 어퍼컷 때리는 게 낫겠지. 굳이 북할 안 던지고 북할 쓰면 괜히 방어도 높게 써야 되니까.
그런 거 없고 부카리장이야. 전압이랑 업고랑 연계되면 드로우 카드로 되니까. 영세와도 드로우 카드 되버렸네. 호흡을 잘 하는 아이언클래드 강타 좋을까 이제. 근데 그래서 미션이 뭐지? 제일 중요한 거 아님? 형상을 흐지게 하고 심장 그리겠지. 형상한테 무슨 짓을 해야 돼 그러면. 안 쓰고 클리어는 사일런트였으니까 악형 넣고 클리어일 수도 있지. 난이도가 제일 낮은 게 아클 미션이었으니까. 기사 써야 되나? 근데 불조각은 남겨놔야 되는데. 지우기? 오래 걸리겠지만 어퍼컷으로 잡아야지. 난이도가 제일 쉬우니까 너무 클리어 아닐까? 사용하고 클리어인가? 잉크병 한 장을 복제합니다. 당연히 불조약 복제가 아니라 심호흡 복제. 심호흡은 코스트도 주고 방어도도 주고. 앗! 미션이 혹시 형상 두 장이 아닐까? 아니야. 그냥 소약이나 복사할걸.
어차피 클리어가 미션일 텐데. 두 장 들고 클리어할 수도 있지. 아, 잠만. 에이씨. 여기 어포 있어가지고 어포 나올까봐. 어차피 저 포션 필요 없는 포션이니까 잘 됐다. 잘 된 건 아니고. 잘 됐다고 생각하자. 그냥 넣고 클리어 아닐까? 아니면 어쩔 수 없고. 아, 잘 모르. 뭐지? 근데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. 나이그 어퍼컷. 형상 태우고 클리어 아닐까? 형상 쓰고 클리어일 수도 있고 태우고 클리어일 수도 있으니까 한 장은 태우고 한 장은 쓰면 되겠다. 아니, 땅캠. 어림도 없이 두 장 쓰고 클리어. 그러면 오열하면 되나? 힘 몇 이상 찍기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? 그럴 거면은 형상 없이도 깰 수 있는 거 아니야? 해 좀 사고 가죠. 힌트가 형상입니다. 캐릭터마다 히든이 다릅니다. 그래서 난이도에 부등호가 있는 것.
팀 999. 뭐라도 해봐야지. 바보.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? 집중이 안 된다. 아이고, 랑월님 오스틴 감사합니다. 와. 한계 돌파 돌리면 힘 999인데 굳이 형상을 써야 될 필요가 있나? 아이고, 어서오세요. 스택만 신경 써서 가면 되겠죠. 힘 999 999 빵. 아이, 불조약색 한방에 희시계 터지냐. 연 다시 돌려야 돼. 이 스택 9스택. 아씨. 아니. 오케이. 1스택, 9스택 가자. 대망의 심장전. 대차게 망했다는 뜻입니다. 아, 김치전 먹고 싶다. 개 뜬금없네. 어둠의 폼. 컵에 넣어서 판다고요? 와우. 김치전 개 맛있지 않음? 형상 하나는 썼으니까 하나는 태워보자. 하나는 썼고 하나는 태웠고.
힘도 999 찍었고 북칼도 슉슉슉 던지고 이거 다 태워야겠다. 어우 씨 15 태울 뻔했다. 그리고 두장 쓰기라고? 형상 원할 때 아무 때나 추가해도 된다 했으니까 지금 추가해서 하나 더 쓰자. 그러면은 두장 쓰기도 커버 가능함. 그런데 한 장만 쓰기였고 가불기 오지대. 왜란 칼날 아 성공. 뭐였지 선생님? 뭐였어요? 아이고 아이고 인사라도.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엉덩이 부시고 오실 수가 없지. 아이고 아이언 클레드님 후원 감사합니다. 와 와 감사합니다. 뭐야 히든 뭐였어요? 알려줘요. 히든 히든 아크는 형상 쓰고 클리어. 자일은 형상 짚고 심장전에서 안 쓰기. 형상 플러스 쓰고 클리어. 그러면 디펙트는 뭘까? 아 감사합니다.